여자도 남자처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적극적인 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밥 먹자고 먼저 제안한다. 여자도 남자처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밥 먹자고 먼저 제안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특히 둘이서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연락을 자주 한다. 좋아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자주 하거나 메시지나 SNS를 통해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스킨십을 한다. 스킨십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스킨십을 하는 것은 호감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썸을 타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인다. 썸을 타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적극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하고 질문을 던지는 등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적극적인 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좋아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면 기분이 좋고 호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는 마세요. 여자의 행동이 호감의 표현인지 단순한 친절인지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자의 행동을 호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면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의 행동에 호감을 표현하고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여자의 적극적인 행동을 꺼리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여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부담스럽거나 의외의 반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적극적인 행동은 호감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자의 행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세요.